Worship to King. 왕이신 주님을 Was King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월 첫째 주 MC를 맡게 된 한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네, 오늘은 삶이라는 주제로 그려나가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추운 날씨를 감성으로 녹여줄 감성 공원, 감성 팟과 워스킹의 터줏대감, 네, 최낙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두 곡 먼저 청해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순종하리니 주님 부르신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순종하리니 주님 부르신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께 드리리 주 말씀 향하여 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께 드리리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모든 삶 주께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순종하리니 주님 부르신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순종하리니 주님 부르신 뜻대로 살게 하소서. 말씀 향하여 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께 드리리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삶 주께 나의 삶 주께 말씀 향하여 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께 드리리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네, 준비해 주신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이번 달 주제가 삶이잖아요. 예. 앞서 들려주신 두 곡도 이제 주제에 맞춰서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두 곡을 선곡해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선곡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이 두 곡은 이제 김은진 찬양사역자가 이제 낸 앨범인데 제가 작곡하고 이제 작사한 곡인데 이 곡을 쓸 때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 방 안에 이제서 방 안에서
이제 곡을 썼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께 어떤 삶인가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반주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인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썼을 때 이 곡처럼 가사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이 곡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예, 제가 쓴 음반이 약속인 거죠. 삶의 약속. 이렇게 살겠다는 약간 이제 그런 약속 같은 앨범으로 그렇게 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뭔가 정말 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일까 하고 이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아 이렇게 또 살아가야지 깨달음을 얻고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또 깨달음을 주고 또 마음에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준비해주신 곡들이 제목만 봐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선곡하셨는지가 참 잘 느껴져가지고 대본을 준비를 하면서도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다음 곡도 이제 오직 주님만이라는 곡인데 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잘 느껴지는 곡들을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준비를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직 주님만 청해 듣고 최낙승 목사님 나오셔서 토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오직 주님만 주님만 찬양하겠네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 주님만 찬양하겠네 나의 삶에 주님만 찬양하겠네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 주님만 찬양하겠네 나 외로울 때에 손잡아주시는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놓칠 때 또 외면할 때도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사랑 그 사랑 놓칠 때 또 외면할 때도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찬양해.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 주님만 찬양하겠네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 주님만 찬양하겠네 주님만 예배하겠네 주님만 사랑하겠네 안녕하세요. 워스킹에서 토크하는 최낙승 목사입니다. 이제 진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가을 날씨가 저는 좋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햇볕이 비칠 때는 참 따스하고 또 좋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 보면 왠지 좀 우울한 느낌도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곡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자우림의 25, 21 이 곡 들려드리며 오늘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그날의 바다는 폭타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나 그날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25, 21 네, 이런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자우림의 그 보컬이신
김유나 씨께서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유나 씨를 이렇게 쭉 봐왔었는데 김유나 씨 마치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 봤 적의 그 모습과 지금까지의 그 모습이 거의 변함이 없는, 늙지 않는 분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나이를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4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나이에도 굉장히 젊음을 유지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지금 제가 했던 멜로디가 생각나면서 아, 나에게도 저렇게 꽃과 같은 시절이 있었구나, 아, 나의 그 20대는 정말 아름다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영감으로 이 곡을 작사 작곡 했다고 해요. 어느 순간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돼버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날의 자신의 청춘을 또 추억하면서 그린 곡이라 저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던 곡 같습니다. 제가 이 곡을 이렇게 자주 부르는데요, 이 곡을 듣고 또 부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삶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봄이면 봄대로, 또 가을이면 가을대로 그가 가진 매력이 있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50대, 60대, 30대, 70대 각각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각각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두 다 20대의 청춘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20대 땐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후회와 슬픈 마음과 우울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아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슬픔과 후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아름다울 때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렸으면 후회가 없을 텐데 자꾸 우리는 지나고 나서 알아요. 30대가 돼서 20대의 아름다움을 알고 또 40대가 돼서 30대의 젊음을 알아요. 우리는 자꾸 이러한 늦음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후회와 슬픔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한동안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던 때가 있었어요.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결국에 인생이란 계속 후회하면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삶의 결국 끝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뭐하러 살까?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하루하루 힘들기만 한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데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이 말씀이 그래 맞아, 그럼 내가 좀 왜 살지? 라는 생각에 자꾸 빠져들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다 보니까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우울함이나 허무함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억누르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삶을 끝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유치하던데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공이 도깨비입니다. 벌써 굉장히 유치하죠. 그런데 나름 멋있어요. 멋있는 도깨비입니다. 이 도깨비는 굉장히 오래전 남자예요. 고려시대 남자인데 신의 저주를 받고 도깨비가 되었습니다. 영겁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도깨비 신부라는 존재인데, 이 도깨비 신부가 나타나서 그의 가슴에 있는 그 칼을 뽑아야지 그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백 년 동안 도깨비 신부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도깨비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죽지 못해서요. 우리 생각엔 영원히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니까 사랑했던 사람들도 먼저 죽고 떠나고 병들고, 자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술독에 빠져 살고 너무너무 허무한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깨비 신부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도깨비가 맨 처음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디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드디어 내가 이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그 태도가 바뀌어요. 도깨비 신부가 나타나서 진짜 자기를 죽일 때가 되니까 이 도깨비가 하루하루를 굉장히 가치 있게 살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진 거예요. 자신의 결말을 알게 되니까 오늘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그 하루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자신이 평소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결말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정확하고 남기없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 밖에서 찾아요. 돈이면, 명예면, 권력이면 내 삶의 이 결국의 문제, 마지막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 인생에 후회가 없을 거야 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12장 13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하루를 가장 낭비 없이 살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전도서 말씀이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따르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지나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 흐르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눈을 감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준비해 주신 곡이 주님과 같이라는 곡인데, 혹시 곡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왜 선곡했는지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를 매번 느끼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부족한 또 이제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님 같은 분 삶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항상 온전히 또 찬양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해 주신 주님과 같이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눠주신 곡의 가사처럼 아직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걸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청해볼 텐데 제가 정말로 대본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곡이었어요. 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정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곡인데
그러면 이 마지막 곡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청해보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orship to King.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워스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